안녕하세요. 강현재 변호사입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전 어제도 관련 문자를 안내 문자 받았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몇 시에 확진자가 났을 때 정상적으로 발송되는 문자는 다들 각 지역에서 문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상적인 문자는 며칠날 몇 시에 이 장소에 있었던 분은 유증상이면 즉시 보건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관련 문자를 받았으니까요.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고 뭐 강제 검사를 받아라, 강제 격리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 같은 날 특정 장소 안에 있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번호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든 간에 수천 명의 자기들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있다 생각되는 번호를 갖고 있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수천 명들에게 즉시 자가격리하고 즉시 검사받지 않으면 벌금 몇천만에 뭐 처해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계속 전화를 해서 벌금 받으실 거예요? 빨리 검사 받으세요? 자가격리 중 맞아요? 심지어 한 번도 양성을 받은 적도 없이 바로 검사 받아서 음성이 났는데도 왜 자가격리 2주 안 하세요? 벌금 받습니다. 이런 터무니없고 법적 근거 없는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분들 똑똑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똑같은 날,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황당한 정부의 검사 태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취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직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정부에 명확히 다시 요구합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는 숫자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숫자를. 저희가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얘기하고 이 숫자만 언론에 도배를 하게끔 나오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잘못 미혹시키고 불안만 떨게 하는 것인지를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평균 총 검사 수가 거의 3만 4만을 찍고 있어요. 검사 대상자 수가 3만 4만을 찍고 있다고요. 평소에 8천이나 만 명을 찍었을 때 나온 숫자와 3만 4만을 검사했을 때 나온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만 명을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다가 3만 4만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어떤 확진자가 갑자기 생겨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코로나 가지고 겁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 인식을 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확진자의 확산 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이. 추이를 보려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비율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한번 핸드폰으로 기사 검색해보시거나 문자 검색해보십시오. 비율 얘기가 단 하나도 나오는지요. 또 신규 확진자 몇백 명. 뭐 국민들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다 쫄기를 입으로 바라시는 겁니까? 정확한 통계치를 발표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이 코로나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추세인지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나니까 최근에는 비율을 보도자료로 내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숫자는 문자로도 보내고 저희가 핸드폰만 키면은 온갖 기사에서 그걸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비율을 알고자 하면 각각의 국민들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 게시판에 들어가서 며칠자 보도자료를 클릭해서 파일을 열어서 봐야만 알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게 힘들게 국민들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똑같이 네이버에 코로나 치면은 바로 오늘의 확진율까지 나오게끔 하시고 문자로도 언론에도 바로바로 알려서 언론이 똑같이 그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고 전례 없는 최고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비율을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취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신해서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중대본이나 그 주로 발표가 중대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대본에 전화해서 직접 문의를 해주십시오. 국민의 아주 중요한 알 권리 행사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정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몇백 명, 또 심지어 요새는 어느 다른 교회발 무슨 빨 이렇게 나가는 누적 확진자 수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제가 이것이 100%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랑제일교회빨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의 교인인 사람과 접촉해서 감염된 누적 확진자 수일까요? 자,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요.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바이러스 단 한 개도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의 몸에 들어갔고 또 이 들어간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갔고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0.0001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을 매도하고 한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다 덮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지 이 공작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진된 날을 기준으로 저의 행적을 조사를 했을 때 제가 법원에도 갔고 식당에도 갔고 교회도 갔어요. 사랑제일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저는 사랑제일교회의 첫 확진자입니까? 법원 확진자입니까? 식당 확진자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거를 사랑제일교회의 첫 확진자라고 말하면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되면 또는 법원에 넣고 싶으면 법원 확진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가 되면 저를 중심으로 사랑제일교회 감염이라는 걸 전제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교인 전체 명단을 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제검사 받아야 한다. 당신들이 감염을 퍼뜨린 원인이 당신들에게 있다. 라는 걸 전제로요. 그런데 제가 확진이 돼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식당, 법원 이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법원에도 몇 명의 확진이 나올 수 있고 식당에서도 몇 명의 확진이 나올 수 있고 교회에서도 몇 명의 확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제가 옮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생각해보시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오히려 확진이라는 결과를 받은 건 제가 조금 빨랐지만 오히려 내가 갔던 식당에서 만난 다시 내 확진 이후 다시 확진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바이러스를 옮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를 내가 일찍 받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도대체 과학적으로 단 하나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누구누구 발, 어느 지역에서 첫 확진자 발생해서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검사 다 해보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된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발표할까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예? 확진을 받으면 중국이 진원지죠.
중국이 진원지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진원지인데 그 이후로 노출된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냥 노출된 피해자인 겁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겁니다. 모두가.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조사롭게 내한테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게 저기로 갔다는 증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의 발표를 계속함으로써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을 표적 삼아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있어요. 모두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은 본인도 피해자인데 누구한테서 어떻게 받아낸지 모르는데 어? 결정적으로 돌아가면 중국에서부터 받았겠죠? 근데 완전히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확진자 혹시 있는 분들. 어떻게 됐나?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저희가 중대본이 사랑제의 교회발 누적 확진자 수 몇백 몇십 몇명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해서 받아보고 고소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사랑제의 교회 교인이나 관련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발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100% 무조건 거짓 허위 사실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희는 중대본 누구죠 이름이? 본부장? 정세균 총리를 즉시 고소할 겁니다. 이게 초등학생이기만 말해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국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서 검사하는 태도가 180도 다른 이거.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공포에 빠지게 하고 또 국민과 국민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그러므로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하게 확산되고 있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으니 우리는 강제로 뭐를 한다. 즉시 체포를 할 것이다. 즉시 정보 공개를 정보를 뺏을 것이다. 즉시 격리시킬 것이다. 즉시 강제 처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느끼십니까? 이런 사기와 미혹과 공작이 결국 그 다음 단계는 공안 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순서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기자님들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당장 우리 기자님 개개인 한 명 또는 그 가족 또는 어떤 관련 있는 곳이 이 표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그냥 찍고 발표하면 특정 개인이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조작질, 국민 기만 못하게끔 저희 사랑제일교회와 변호인단은 우리가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도 이 선에서 끝을 볼 것입니다. 2차, 3차 계속하면서 또 다른 불쌍한 국민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막아내려고 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은 기만질이고 조작질이고 거짓 발표이고 거짓 선동이고 거짓 협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식입니다. 국민 눈과 귀를 그만 속이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국민들이 핸드폰만 키면 확진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누구 발 누적 확진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매장시키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정확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어디 국가가 이렇게 쓰랍니까 도대체? 지금 곳곳에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사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상관없는 그 누군가도. 정부는 국민의 협상 말로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언론 고발 고소건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록 성북구청장입니다. 저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승록 성북구청장은 17일 4시쯤 전 목사님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직후에, 요즘 구청장들은 페이스북으로 일을 하나 봅니다. 바로 직후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 성북구 보건소에서 긴급 소재 파악 중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기자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모든 다수의 언론사에서 급하게 속보라고 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잇따라서 그 기사의 댓글에는 온갖 매도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건소에서는 이 이승로 구청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뒤 1시간 뒤에야 처음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전광훈 목사님께 연락을 한때 했으나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 부분도 거짓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북구 구청장이면 전광훈 목사님도 성북 구민입니다. 구민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안전이 구청장의 책임 아닙니까? 왜 전광훈 목사 한 개인에 대해서 긴급 소재 파악 중 이런 확인조차 최소한의 기본 의무도 없이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서 또다시 매도당하게 만듭니까? 그러고 나서 사죄하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사죄하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일 이후에도 뭐 라디오 인터뷰, 어디 방송 이런 데 나가셔서 왜 성북구 보건소의 입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 즉시 사죄하시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그것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